4월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2.9%를 기록하며 3개월 만에 2%대로 떨어졌습니다. 통계청에 따르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올해 1월 2.8%에서 2월에서 3월 두 달 연속 3.1%에 머물다가 석 달간에 2.9% 상승했습니다. 농축수산물이 10.6% 올라 이번 달도 물가 상승률을 이끌었는데 그중 신선과실이 전월과 비교했을 때 3% 하락했지만 1년 전과 비교하면 38.7% 올라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. 한편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는 2% 초반까지 올라 지난해보다 상승폭이 둔화했고 소비자들이 자주 구매하는 품목으로 구성돼 실제 체감하는 물가를 보여주는 생활물가지수는 3.5% 올랐습니다.